FOMO? 짜잔! 해외찜! 문화! 모양 잡기! 오! 오! 다리 끝이 말리고 있어요. 초! 오! 이뻐! 가리비! 꽃게! 전복! 20분! 자, 문아! 와우! 잠깐 핑크빛이야! 자, 땅! 와우! 가리비, 전복, 꽃게, 오케이! 땅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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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소금, 양파, 좀 매워. 오이. 달달달달 익혀줍니다. 이쯤에서 양파랑 파, 고추. 오, 역시 불맛. 슈. 자, 면을 부어줄게요. 예,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헤이, 연발의 윤기가 가리비, 꽃게, 전복, 문어. 자, 소스와 면 부어줄게요. 오. 안녕하세요, 수영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해산물 볶음 짜장. 댓글 보니까 짜장면 먹어달라는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또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앞에 문어 있고요, 그 뒤에 새우, 전복, 가리비, 꽃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로는 버김치가 빠지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계란 후라이와 단무지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콜라부터 따고 갈까요? 콜라. 레몬 안 넣었어. 레몬. 역시 맛이 또 달라. 와, 꼬독꼬독 소리 나 들리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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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엄마, 나 짜장면집 할까? 너무 맛있는데? 면을 덮어서 계란 후라이를 이렇게 얹어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아,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먹을게요. 김치. 미친 맛이다 이거는. 와, 이번에 문어를 먹을 건데 장갑을 장착할게요. 장갑 장착. 와, 문어 진짜 잘 삶아졌어. 딱 보면 알아. 문어 다리.
미쳤다. 와, 와, 제가 단면을 보여드릴게요. 딱 자르면 아내가 봐, 아내가 토실토실하지. 새우. 파김치랑 같이 한 입. 우와. 가리비 두 개. 어머? 어머, 어머? 전복. 찝어. 이렇게 집을게요. 와, 너무 맛있다, 진짜. 제가 아까 불맛을 내가지고 불향이 살짝 느껴지면서 우와. 우와, 미친 맛이다. 면 위에 딱 올려가지고요, 여기서 그냥 이거 노른자를 터뜨릴 거예요. 오짜. 우와. 면이랑 좀 비비는 거지. 세상에, 세상에. 이거 이렇게 딱 떠서 그릇에 옮겨 담는 거지. 노른자가 완전히 녹아있어.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맛이 나오지? 단무지가 국물. 야, 알바. 와, 미쳤다. 와. 와.
나 진짜 찐이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제가 살면서 먹었던 쟁반짜장 중에서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역시 나야. 진짜로. 콜라 한잔 먹고 갈까? 콜라. 장비! 우와! 찐이다, 와!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제가 오늘 혼을 빼놓고 먹었네요. 오늘 이렇게 해산물 볶음 짜장을 먹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댓글에 정말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똑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찐입니다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계속 먹을게요. 진짜 대박 맛이야. 대박.